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만든 후 지지대에 붙여서 이 고리 속으로 2회전을 합니다. 끝노프를 원노프에 완전히 한 바퀴 돌립니다. 완전히 한 바퀴 1.5회죠. 감은 후에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반입니다. 자, 로프를 만든 후 지지대에 두번 감고 원노프를 1.5를 감습니다. 감고 고리 속으로 넣어서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고리를 만든 후에 두번 통과합니다. 여기서 1.5배, 1.5회 통과한 후에 잡고 당겨주면 아주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를 만든 후에 고리 속으로 2회 감고 이 원노프, 긴노프를 확실하게 감아줍니다. 확실하게 1.5회 감아서 잡고 당겨주면 아주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번 가겠죠.